온유한 자의 복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라고 정의해 주신다면 어느 부분부터 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저는 제가 흔들어야 할 깃발이라고 생각해요. 깃발이라고. 왜냐하면 온유에서 그 복을 좀 누려야 되는데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좀 요새 흔들만한 깃발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흔들만한 깃발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 우리가 좀 흔들면 인기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깃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깃발 이렇게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다. 그래서 오히려 온유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온유는 굉장히 부드러움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온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 네. 저는 끝까지 운전으로 밀고 가는데 네. 온유는 인생 운전 주님 뜻대로 하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결코 온유해질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순종할 때만 온유에 다가가는 것 같아서 인생 운전 주님 뜻대로 하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올포원 가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정리해 볼 텐데 오늘은 공평하게 하고 싶은 사람부터 손을 드시면 빨리 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빨리 해야 되니까. 온유한 자의 복은 나에게 한마디로 워워워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길들여 주시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막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워워워 짐이나 침착해. 침착해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워워워 네.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게 너무 기니까 세 마디로 워워워 이렇게 외치면서 좀 온유해지고자 저에게 또 따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누가 하실래요? 빨리빨리. 네, 제가 먼저.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부자가 되는 길이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부자. 네. 제가 걱정을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최종 목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우리의 과정,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두는 최종 목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온유한 자의 복은 우리 CBS 올포온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있다. 깔끔하게. 네. 마무리하게 잘하는 거네요. 네. 이게 또 필리님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필리님을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다 보고 계시는데. 네. 네.